큰일 났다. 나 이제 요리가 늘어서 버벅대는 게 없어졌어. 어떡해. 재미없어. 내가 요리가 늘었어. 도착! 안녕, 징징이들. 오늘은 설을 맞아서 명절 음식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모든 꼬치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꼬치전, 그리고 두 번째는 애호박전 이걸로, 그다음 세 번째는 동그랑땡. 이건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. 우선 재료 손질을 해야 되는데, 일단 그러면 산적 꼬치를 먼저 만들어 볼까? 꼬치를 먼저 이렇게, 그치? 단무지가 많이 들어가면은 씹히는 맛이 있어서 더 맛있네요. 제 건 단무지 좀 빼주세요. 어머 세상에, 주문 안 받는데. 우리 집은 단무지 안 넣어. 진짜? 이게 집마다 다 다르잖아 진짜. 사실 좋아하는 것만 넣어서 해도 그게 꼬치전이잖아. 자, 그러면 애호박도 먼저 준비를 해놓으세요. 나 저번에 애호박전을 한번 만들어봤잖아요. 애호박전 했는데 그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애호박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저번보다는 좀 늘은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? 나 칼질이 좀 늘었어. 그래 보이지? 볼래? 이제 안 먹어도 썰어. 하나도 같은 비슷한 크기로. 파도 많이 들어가면 맛있는 거 알지? 그냥 배가 고픈 거야. 이거 맛살 그냥 하나 먹어도 되는 거죠? 보니까 더 배고프네. 한번 꼬르륵 소리. 아, 열렸는데 이제 부담이 없네. 무서워? 어? 나 요리가 늘었다니까 진짜? 아니야? 뭐 했는데 지금? 아, 지금 봐봐. 원래 시작했을 때 예상했을 거 아니야. 아, 레시피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건가. 근데 안 그러지? 혹시 모르면 핸드폰을 옆에 두긴 할 텐데. 진짜 안 봐도 하지. 몇 번 했어. 응? 와우! 먹어도 되겠어. 이제 산적꼬치 재료가 끝났어, 준비가. 너무 빨라서 당황했지? 앞는 단무지 안 들어간 걸 봤으니까 일단 주문받은 거는, 아니, 주문받은 걸 먼저 하자. 이게 순서가 없는 거잖아. 내가 꽂고 싶은 대로 꽂으면 되는 거잖아.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? 아?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? 왜요? 산적꼬치 그렇게 가운데 꽂지 않아요. 여보세요? 꽃꽃인 줄 알고. 어, 나 지금 그거 생각했어. 아, 맞아, 미안. 아, 몰랐어. 아, 그렇게 맞아 부어주신다고요? 어? 아, 다시 빼서 수정은 하시지 않는 건가요? 다 빼? 어디 꽂혀 꽂아? 아, 여기를 꽂는다고? 어, 어. 진짜? 아, 이렇게 끝에? 왜? 근데 끝에 꽂든 가운데 꽂든 먹는 건 똑같잖아. 언니는 뭐 좋아해요? 파를 조금 더 넣을까? 네, 파도 좋아하고 맛살도 좋아해요. 네, 이거 잎을 꽂으면 뭔가 기분은 좋지, 먹을 때. 어, 너무 예쁘다. 근데 제 배로 들어가면 다 섞여. 다 똑같아. 내가 해서 내가 먹을 건데. 내가 좋아하는 거 넣으면 되지. 일단 이거는 햄이 두 개, 맛살이 두 개, 파 이렇게 해서 단무지가 없는 산적꼬치야. 언니는 단무지를 못 먹는데. 내가 다음에 집밥 먹는 거 한번 찍어볼까 봐. 내가 시리얼만 먹었었잖아요. 물론 지금도 시리얼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게 맛있어서 먹는 거야.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시리얼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시리얼을 좋아해서 시리얼을 먹는 건데, 다음에 진짜 집밥 먹는 거 있잖아요.
내가 차려서 집밥을 먹는 거. 장비빨은 상당한 것 같아. 아, 뭐든지 장비가 중요하지. 소비지 비싼 냄비도 보여. 아, 그럼 일단 장비는 다 준비돼 있어. 자신 있지. 몇 가지 반찬을 하실 생각이시죠? 마른 반찬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해놓고 오래 먹을 수 있어서. 직접 하실 거를... 건가요? 응, 나는 직접 해서 명태 포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해요. 다 녹화되고 있어. 나 많이 늘었어. 달라져. 완전히 달라진. 단무지를 언니 안 먹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. 다이어트 단정. 이게 뭐야? 어? 내가 성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단무지가 안 들어가니까 얘가 색깔이 이런데? 햄은 좋아해요. 재료도 없는데 여기서 단무지 하나를 빼니까 얘는 더 없어 보이는데. 이렇게 먹을 거면 그냥 여기서 언니 도마 위에 있는 거 먹어도 돼. 점점 가운데로 꽂고 있네. 그러네. 난 가운데가 좋아. 난 센터야. 계란을 풀어볼 건데 계란을 몇 개를 볼까? 나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. 계란 한 손으로 따먹는 거. 잘했는데 이러면 보이면 안 돼. 이제 식용유를 올려서 팬에 달구 줄 거예요. 동그랑땡이 가장 그거잖아. 쉽잖아. 아직 기다려. 때를 기다려. 급하마. 달아오는 걸 느껴야지. 그거 알아? 이렇게 했을 때 공이 물이 이렇게 공처럼 되는 거야. 아직 기다려. 때를 기다려. 달아올려. 느낌이 왔어. 뭔가 그림은 괜찮지. 알죠? 이렇게 많이 묻히는 거 맞나? 그림 너무 엄청 많아야 돼? 우리 좀 더 세야 되는 건가? 좀 뭔가 이상하지 지금? 기름 더 둘러? 이건가 봐. 기름이 많아야 되나 봐. 뭔가 지금 확신이 안 드는데? 갑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해. 어! 어 맞아 이거야. 이거는 말해줘야 맛있을 수가 없어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어! 지금이야. 모두 뒤집어. 지금 노릇노릇할 때 모두 뒤집어 줄게. 와, 탔어. 얘는 탔어. 이 탄 건 내가 먹을게. 어, 맛있는 냄새. 어, 뭐야, 잠깐. 잠깐.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. 이거랑 하면 안 되겠다. 얘만 이걸로 하고. 자. 장비를 바꿔나요? 아, 장비를 바꿔야 될 것 같아. 얘가 글로 있었잖아? 네, 변명이 아니야. 글로 있었잖아, 팬이. 탄 게 아니라 이 밑에 그은 게 묻는 거야. 그렇다고 내가 설거지를 안 한 게 아니야? 얘는 원래 그런 애야. 근데 기다려봐. 팬을 바꿀게. 장비 바꿀게. 당황하지 않아요? 말이 나와. 당황하지 말아요. 여러분, 놀라지 말아요. 당황하지 말아요. 근데 얘도 보고서 또 뭐라 할 것 같은데. 아, 진짜. 창문장에 걸어. 어머. 아, 나 당황했어요. 많이 당황했어요.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. 망했네.
이거는 탄 거거든? 탄 거니까 내가 한번 먹어볼게. 노! 야, 먹지 마! 왜? 내가 안 먹어. 프라이팬에서 너라도 먹을 수 있어. 괜찮아. 배고픈데? 아, 잠깐의 실수가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해보자. 그래, 장비를 다 바꿔봐. 장비. 장비를 다 교체했어. 이번엔 잘 됐다.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지? 그 냄새가 이제 훨씬 나는데. 그래, 이런 색깔이야. 이건 아주 잘못된 거네. 그치? 이게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. 너무 예쁘게 해야겠지, 이거 어떻게? 너무 예쁘다. 이거는 근데 좀 천천히 잘 해보고 싶어, 꽂히자. 난 첫 번째 꽂히는 완성이 된 것 같아. 나쁘지 않아. 너무 좋아. 이거랑 계속 안 해야 돼. 이 색깔 좀 노래는 타임 잘 됐어. 다행이야. 여러분, 모두 끝났어요. 이제 드디어. 완성이 되었어. 자, 이렇게 과정은 좀 어설펐지만 최대한 이쁘게 담아봤어. 그리고 전하면 역시 빠질 수 없는 막걸리 막걸리 한 잔 후. 아직 안 마신 거야. 일단 전을 한번 먹어보자. 나는 애호박전을 하나 먹을게. 애호박전을 먹어. 나 너무 배고팠어. 맛있는데? 진짜로? 꼬치를 하나 먹어볼까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 꼬치 좀 대박이야. 진짜로 못 믿지? 진짜 맛있어 꼬치죠. 종소리가 울렸어 방금 이거 한 입 먹는데.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. 사실 밥 막걸리는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밥 막걸리는 아니야. 그래도 전이랑 막걸리는 떨어질 수 없는 궁합이기 때문에 딱 한 잔만 할 거예요. 일단 집에 막걸리 잔이 없어서 가장 비슷한 컵을 준비해왔어요. 살짝 나는 한 그릇 먹으니까 이 정도면 기뻐서 안 생기겠다, 그지? 나 막걸리 먹고 싶었어 진짜. 근데 술을 잘 못하니까 막걸리 딱 한 잔만 할게요. 괜찮잖아. 어때? 아, 동그랑땡도 다시 하길 잘했다. 같이 먹을래? 나 이제 전은 마스터한 것 같아. 오늘 살을 맞아서 이렇게 모듬 전을 해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모두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설 연휴 잘 보내고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모두 건강하고 행복합시다. 화이팅! 안녕! 짠할래 안내? 이렇게 아니 카메라에 아 카메라에? 나랑 갑자기 아까 그거 있잖아 같이 먹을래? 같이 먹을래?